자, 찡겼어. 속을 한번 볼까요? 자, 요런 느낌. 이 껍질 피가 겁나 쫀득쫀득해요. 자, 이쪽은 경상감염공원이고,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바로 향촌동 종로입니다. 여긴 교동 가는 쪽이고, 여기는 이제 수제화 거리입니다. 수제화 거리. 여기 향촌 수제화 센터도 있죠? 그래서 이쪽이 수제화 골목입니다. 이쪽이. 자, 오늘 온 곳은 여기입니다. 우와! 아, 사람 왜 이렇게 많노? 너무 많네. 오늘 없다. 와. 반찬. 안녕하세요. 여기 맛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어, 찍어, 찍어. 와, 여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와서. 소개받고 왔는데. 손님 많네. 자, 음식 나왔습니다. 요거는 찐교수고, 요거는 4,000원. 자, 군만두 나왔습니다. 요것도 4,000원. 스멜 좋아. 구독, 좋아요. 이제 10만 가야지. 가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남반 채널 자칭 대공부 대사 심뽕입니다. 어우, 지금 안에 사람이 너무 많네. 그래서 여기 가게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가게 앞에. 왠지 이 안에보다는 이 밖에가 더 운치도 있는 것 같고, 요 길도 싹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앉았는데, 일단 차가 좀 많이 지나다녀요. 사실 이 집은 제가 알고 온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국밥집, 군의식당 갔다 왔는데, 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 근처에 괜찮은데 또 없어요 하니까, 이 만두집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집 손님 많고 맛있다고 해 주셔서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 전혀 사전 정보 없이 왔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먼저, 찐교스. 자, 찡겼어. 속을 한번 볼까요? 자, 요런 느낌. 냄새는 그냥 만두 냄새예요. 아무것도 안 찍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야, 이게 일단 이 껍질 피가 겁나 쫀득쫀득해요. 일단 껍질이 되게 쫀득쫀득해.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사장님, 사모님 내외가 직접 반죽을 하고 계시던데, 확실히 이게 손으로 직접 반죽한 피라 그런지, 아, 쫀득쫀득하니 좋네. 지금 시간이 6시 조금 넘었는데, 사실 이 동네는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런 동네인데도, 어우, 안에 손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님 많아서. 피가 쫀득쫀득하다. 아, 지금 군만두 먹는 걸 다 찍었는데, 제가 이제 그 촬영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이제 부탁할 때도 있고, 그냥 이제 아는 사람한테 부탁할 때도 있는데, 아는 사람한테 맡기면 항상 이 실수가 생겨. 군만두 먹는 걸 촬영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계속 들고 있었어. 아, 그래서 이제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만큼 남아있어서 다행이지. 자, 일단 군만두 보시면은, 이 피 자체가 겉을 보면은, 동글동글하게 수포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이런 만두피예요.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만두하고는 다르고, 그 다음에 군만두 잘하는 집들도 가보면 많이 태운 느낌이 들거든요. 많이 태운 상태의 바삭바삭한 그런 군만두들이 많은데, 이거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딱 들어가다가 씹으면 와사삭 와사삭 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수포가 그 비결입니다. 이 수포. 이 수포가 들어가면 바삭바삭한 그 와그작 와그작 하는 식감을 주고, 피가 두껍지가 않아요. 피가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그런 맛이에요. 아, 좋네. 저 찌는 소리 안 나오니까 진짜 세상 천지가 조용하다. 혹시 제 영상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 찐교수는 꼭 한번 드셔보시고, 안에 보니까 만두국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해서 포장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마 만두 주문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소개해주긴 쉽지 않은데,
바로 여기 앞에 이제 돼지국밥집 촬영하고 거기 이제 여쭤보니까 사장님이 가보라 그래서 왔는데 사람 많은 집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쫀득쫀득하다 이거 만두피. 어떻게 이렇게 쫀득하나 싶을 정도로 쫀득해요 진교수는 피가. 하여튼 달라, 완전히 달라. 당연히 찐 거랑 구운 거니까 다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같은 놈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이건 얇은 느낌이에요. 사장님, 이 찐교수로 이걸로 구운 꿈만두 해요? 그렇죠. 아, 같은 피라고 하시네. 같은 피로 하는데 식감이 달라요. 구독, 좋아요, 이제 10만 가야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 이제 대구 경산감염공원 쪽으로 오시면 정말 오래된 전통이 있는 음식들, 그 다음에 식당들 많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와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저는 내일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남부한 채널 자칭 대구 먹고 사심 보겠습니다. 바이바이.